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배우 심은아의 복귀설과 함께 그녀의 재산이 공개돼 새삼 화제입니다. 심은아의 재산은 남편 지상욱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오면서 공보물에 공식적으로 기재된 것인데요. 공보물에는 심은아 재산 19억 7,800여만 원, 남편 지상욱 30억 3,200여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재산은 50억 정도로 심은아 이름으로만 20억 상당의 재산이 있다고 공개한 겁니다. 당시 심은아는 예금 16억 8,200만 원, 보험 5,158만 원 등으로 17억 원 이상의 예금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아파트, 골프 회원권, 자동차 등을 더하면 25억 원에 육박한다고 전했죠. 이 가운데 심은아 부부가 소유한 서울 시내 호텔 헬스장, 경남 통영 소재 리조트, 강원도 춘천 소재 골프클럽 회원권의 가격을 모두 합치면 총 4억 2,87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력을 가진 심은아의 복귀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심은아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반면 심은아 측은 받은 계약금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계약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심은아 측은 현재 바이포엠 스튜디오와 얽힌 복귀설과 관련 사실과 다른 소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한 차례 확인되지 않은 컴백설로 곤혹을 치른 만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시에도 바이포엠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은아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죠. 심은아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여러 방면으로 긴밀히 법률 자문을 구하며 사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은아 측이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상욱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심은아는 콘텐츠 제작사라고 하는 바이포엠 스튜디오와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며 계약금을 받은 적조차 없다. 심은아가 소식을 보고 황당해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지금 너무 불쾌하다고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쪼록 좋은 작품을 통해 활동하고 싶다는 심은아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